왜 이렇게 4, 5년 전, 네. 4, 5년 전, 그때부터 아버지가, 흙탕물에 지금 물을 담궈버렸어. 흙탕물에 발을 담궈버렸어요. 그 소리는 구진물에 지금 빠져서 나와야 되는데, 구진물에 지금 빠져서 헤엄만 치고 있는 격이야. 그 소리는 끄집어 내주는 사람이 없어. 혼자서 허우덕거리는 지금 시국이고, 혼자서 지금 구진물을 닦고 있는 시기가 지금 돼 있어요. 머리도 아프고, 내 가슴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온 사방이 지금 안 아픈 보석이 없다. 지금 맞아요. 눈이 떠 있는 자체가 내 인생이 괴롭다. 맞습니다. 응? 죽고 싶다. 살고 싶지 않다. 그 소리는 3, 4년 전에 내가 누구 말대로 삼재 인생이다. 그 예. 소리는 끼지 말아야 될거다 껴있어. 구설과 망신과 금전과 간제와 그런 게 지금 다 껴있다. 그러면 맞습니다. 그냥 표현을 이렇게 하자면 내가 그냥 지나가다가 누가 나를 박아서 그냥 내가 하늘로 가고 싶다라는 소리가 들려요. 안에서는 이미 금이 갔고, 바깥에선 지금 금이 갈 준비를 하고 있어. 잘못하다가 내년 수전에 내가, 늦게 직장에 이름 석자를 날리는 곳에 들어갔는데, 명석에 딱 자리를 잡아서 내가 말년에는 따뜻한 곳에서 편하게 살고 있어야 되는 그 운을 가지고 있어요. 먹을 록이 없는 분은 아니에요. 먹을 록이 없는 분은 아니고, 인덕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인덕이 없는 분이 아닌데, 희한하게 아는 사람을 만나거나 지인을 만나면 이상하게 꼬여버려. 응? 지금. 말 한마디를 뱉었다가 그게 내가 망신이 돼버리고, 말 한마디를 상대방이 나한테 던졌는데 그게 내가 물어서 간제가 돼버리고, 내가 금전으로 그 사람한테 사기를 당하고, 그런 시기가 왜 됐냐 하면, 5년 전부터, 운이, 17년이네. 5년 전부터 내 맞습니다. 운이, 반짝했을 거예요. 딱 본인, 그러니까 아저씨 사주, 그러니까 아저씨가 운을 봤을 때, 딱 5년만 내가 반짝했어. 반짝했고, 5년 그 뒤로부터는 다시 내가, 휘말려요. 휘말려. 그 말은, 5년 전에 아저씨 집에, 누가 묘를 다 갈아엎었어. 7년 전, 5년 전. 그거 저기 우리 우리 종친회 해갖고 그쪽에서 그렇게 저희들은 그쪽에 또 참석도 잘 못했거든요. 그래서 참석은 어떻게든 못했지만, 장손 아닌 장손이래요. 맞습니다. 장손 아닌 장손이래. 우리 큰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그 사촌 형님이 아직까지 장가를 못 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장손이 그러니까 맞아요. 장손 아닌 장손이다. 그 소리는 내가 장손같이 지금 역할을 하고 계신다. 그 소리는 지금 본인이 지금 타격을 보고 있다라는 소리가 들리고, 장씨 집안이 누구예요? 장씨요? 장씨인지 저거 김씨인지. 우리 모친은 김씨가 맞거든요. 그래요? 왜이 말을 하냐면, 어찌됐든 간에 그 집안에서, 본인 집안에서 지금 산천에 바람이 불면서, 본인한테 지금 그 타격이, 산천에 바람이 지금 본인한테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그 해오리 바람이 본인한테 지금 다 맞는 격이다. 그러니까 태풍이 지금 온 거를 싹쓸이 지금 본인한테, 그 기둥이 지금 뿌리가 지금 들썩들썩거리고 있다라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다 껴있어, 다 껴있어. 응? 구설도 껴있고, 응? 이별수도 껴있고, 금전도 손재가 분명히 100% 났고, 그 다음에 간제도 껴있고, 관제는 진짜 집사람하고 이게 조정 중인데, 저는 변호사를 맨 처음에 집사람이 이혼을 먼저, 간제가 소송이에요. 그렇죠. 지금 소송이 돼 있는데, 우리 변호인 측에서는 5대5를 주장하고 있고, 그 상대 측 변호인은 이제
7대 3. 그리고 집사람이 7. 잘못하다간 진다니까.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증거 자료하고 다 보냈는데 뭐 이게 그, 결과가 내가 미안해 말 잘라서. 예, 예, 예. 근거 자료가 그쪽이 더 확보가 돼 있대요. 근거 자료가 더 확보가 돼 있고 지금 무슨 말 한마디 행동이 지금 잘못하셔서 잘못하다가 내년 수전에 내가 지금 그거를 받아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7대 5, 그러니까 7대 3으로 그쪽이 가야 되는 상황이 돼야 되는데 본인은 잘못한 게 없다고 지금 주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 주장하고 계시는데 그쪽은요 가만히 있어도 지금 잘못하다가 7대 3으로 지게 생겼다니까. 내 운기를 봤을 때 내 운기가 안전이 지금 최악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말을 해서 미안한데 이 정도까지 됐을 때 한 번 정도는 우리 같은 집을 좀 찾으러 좀 다녀보고 왜 내가 이렇게 자꾸 일어나, 그러니까 오늘 자고 내일 일어나면 또 무슨 일이 벌어져 있고 또 내일 또 지나가면 또 모레가 또 무슨 일이 벌어져 있고 그게 지금 5년 시기로 계속 오다 보니까 지금은 진짜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거기 가서 숨어서 나오고 싶지가 않아. 네, 맞아요. 응? 맞습니다. 그리고 잘못하다간 내년 수전에 본인 내년 수전에 거지되기 일보 직전이야. 그만큼의 내가 잘못하면 내년에 두 손을 들고 털고 나와야 되는 시기라는 거를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정도 될 정도로 너무 상황이 안 좋다라는 소리가 들려요. 응? 그 저 참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지? 그 지금 작은 아이는 이제 제가 데리고 왔어요. 그 데리고 오고 그러고 큰 아이는 엄마가 키우는 걸로 합의가 됐고 그러고 이혼의 의사도 똑같고. 근데 저는 이게 이제 이렇게까지 온 게 집사람 마음만은 아닌 것 같고요. 그 처형이라 하는 사람이 계속 이렇게 펌프질을 하나 봐요. 그러니까 뭐 그 사람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게 진짜 내 짐작이 맞는 건지 그 참 그 하여튼 일단 돌이킬 수는 없게 지금 됐고요. 일단 재산 분할만큼이라도 뭐 5대 5 그냥 17년을 같이 살았으니까 5대 5 정도라도 이렇게 되면 저는 둘째 아이를 키우고 첫째 아이는 이제 엄마가 키우는 걸로 하고 그렇게 지금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합의가 다 됐는데 재산 분할만 아직까지 지금 안 돼 있어 갖고 조정 중인데 의심받은 게 뭐예요? 자꾸 내 마음속에서 의심받았다 그러는데 제가 의심을 받았다고요? 그 상대방이 본인을 의심을 하게끔 본인이 행동을 뭘 하셨냐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의심을 받은 행동은 없는데 분명히 의심받았다 지금 그러는데 네, 저도 집사람 속마음을 아직까지도 모르겠는데 일단은 본인 의사만 100%가 아닌 것 같고 자꾸 이제 그 가족 중에 그래 처형이 같이 옆에 있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이미 떨어져 같이 계속 살고 있었고 동의하에 제가 직장이 멀리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이 사단까지 왔는데 돌이킬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재산 분할만 그렇게 받고 그러고 아이에 대한 것도 참 이 아이하고 아이가 같은 소띠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009년 이제 음력이 8월 14일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걔하고 얘 어떤 그것도 궁합이 있는 건지 그거는 내가 이따가 봐드리고 예, 예, 예. 일단 이제 마무리를 지으려고 내가 예. 말을 하는 거는 예. 내년 수전에는 이 사단들이 아버지한테는 예. 분명히 무슨 말들이 오고 가고 이제 정리가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예. 내년 9수에는 아버지가 분명히 이별수는 들어와 있어요. 이미 예. 들어온 거니까 뭐 그거는 예. 그거 같고 예. 하지만 마무리 단계가 들어온다는 거지. 근데 예. 잘못하다가는 내가 생각했던 금액보다는 그쪽으로 지금 더 나가게 생겼다라는 소리가 지금 들려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마무리 준비는 마음속에서 아마 차근차근 준비를 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아저씨 변호사보다 그쪽의 변호사가 더 낫대요. 일처리 하시는 게요. 예.
그러면 한번 정도는 내 생각에 말을 하자면, 변호사를 조금 바꿔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라는 소리가 지금 들리거든요. 지금 벌써 그분들한테 금액을 다 치렀거든요. 그치. 예, 그러고, 저는 1차가 12월 5일인데, 그때 이제 조정이 되면, 뭐, 어떻게 조정이 되든 나는 그냥 제가 사고 그쪽이 6이라도 그냥 받아들일 거예요. 그냥 더 이상 뭐, 이거는 항소도 할 필요도 없고. 근데 7대 3은 너무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뭐, 프로테이지가 얼마가 나올 건지 그것도 사실 궁금했고, 언제쯤이면 이게 완전히 끝이 나서 재산분할이, 예, 내년이면. 내년 내후년 초면은 마무리가 돼요. 아, 내 그렇게 후년까지, 질질 끌지도 않아요. 예. 이두분 성향들이 이걸 갖고 질질 끌지를 않는다고요. 질질 그렇죠. 예, 저도. 끌지를 않기 때문에 뭐 남들처럼 더 욕심을 부리거나 뭐 하거나 막그한 푼이라도 더 받아가야 되겠다 예, 막 그러는 그런 게 마음 아니라 없어요. 그냥 나오는 대로 받아가서 그냥 마무리를 치자. 예. 이제는 이 상황이 지긋지긋하기 예. 때문에 그렇게 막 끌지를 않기 때문에 내년 수전이면 종결이 돼요. 마무리가 돼요. 그래 놓고 나면은 그냥 뭐 마무리를 짓는 거고, 부부 사이는 마무리를 짓는 거고, 그리고 또 회사에 왜 이렇게 뭐가 시끄러워? 그러니까 저도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왜 이렇게 시샘을 많이 부리는 거야, 도대체 사람들이? 저한테요. 그러니까 계속 뭔가를 제가 그렇게 인사도 먼저 하고 그렇게 항상 그래 잘제 딴에는 제가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배우는 마음으로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자꾸 일이 꼬이고 예 자꾸 그런 게안 그래도 계속 마음에 걸리고요. 그리고 그게 제가 이제 정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잖아요. 늦게 들어와서. 예, 그래서 이게 진짜 정년까지 잘 갈수 있을지 그러고 또 내년만 잘 넘기시면, 네. 내년, 내년 내후년까지만 잘 넘기시고, 3년만 잘 고비를 넘기시고 나면, 그래도 그 고비를 조금 넘겨요. 3년 동안에 어떠한 말이 오고 가거나, 시비적이나 간제나 뭐 그런 부분이 오거나, 그러면 내가 길을 두 개를 다 닫고선, 나 죽었어요 하고선 3년만 거기서 그냥 계세요. 그래 놓고 나면은 괜찮아진다는 소리가 나는데, 왜 자꾸 발령이 딴 데로 난다, 발령이 딴 데로 난다는 게 그게 뭔 말이야? 아, 근데 제가 이쪽 부서에 온지뭐몇달안 됐거든요. 근데 또날또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원하면 이제 날 수는 있는 건데 여기에 와서 자리를 못 잡는 거야? 아니면 다른 데로 또 다시 가고 싶은 거야, 아저씨가? 아, 저는 여기서 계속 하고 싶은데 근데 왜 자꾸 나는 이동수가 또 들어오지? 아, 그러면 제가 가만히 있어도 이동수가 들어오나요? 가만히 있어도 어떻게 이동수가 들어오겠어요? 뭔그 그러니까 회사나 그러면 아저씨나 제가 뭐 변화가 원하면 있으니까 아, 들어오겠지? 그러면 제가 원하면 다른 데로 갈 수도 있나요? 갈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 부서 이동. 옮기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옮겼는데 얼마 안 다시 됐거든. 발령이 들어와요. 다시 이동수가 들어와요. 그러면 그 지역이어도 그한 공간이어도 그렇지, 부서가 틀리겠지. 그러니까 그 안에서의 발령이 또 나든가 아니면 그런 변화가 지금 다시 한번 온다는 소리가 나요. 그러면 그래 놓고 나면 본인 아저씨의 마음이나 이 온기를 봤을 때 괜찮아져요. 아, 괜찮아져요. 그럼. 그리고 그 부서가 지금 너무나도 사람들이 드세고 예, 모든 맞아요. 사람들한테 관심이 너무 많아. 그게 시선이 너무 꽂혀버려서 그래요. 예, 맞아요. 별것도 아닌 거야, 신경 써. 그러니까 정말 예를 맞아요. 들어서 본인이 이혼해서 그 마누라랑 지금 소송 중이다라고 소문이 나잖아? 그러면. 그러면 그걸 가지고 온그 지역에 다 소문을 퍼뜨려. 사람들이. 그래서 내 스스로가 스트레스 받아서 못 버텨서 그냥 나가버리는 거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거기에 오래 있지를 못했대요. 부서에. 예, 맞아요. 그러니까는 재수 없게 거기에 들어가 버린 거야, 본인이. 예. 그러니까 다시 발령이 난다는 거는 차라리 다른 지역으로 못 가도 그 네. 다른 부서로 옮겨 달라라고 발령을 내세요. 그러고 나면은 마음적으로 잡을 수가 있어, 분명히. 그래 놓고 나면은 이게 이 사나웠던 온기가 다시 얌전해져요. 차근차근 이게 재워져. 그래 놓고 나면 괜찮고. 그다음에 그 부서 말고 다른 부서는 이제 다른 건물이거든요. 괜찮아요. 가셔도 돼요. 오케이.
예. 그러면 진짜 궁금했어요. 부부 사이에는 마무리 지시고 예. 오래 가지 않고 이제 그리고 회사는 이동수가 들어왔으니까 그렇게 마무리를 치고 나면 됩니다. 오케이.